누나 감당할 수 있겠냐? 무려 25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한 최민식 배우. 누가 현행범을 이런 식으로 데려가도 된다 그랬습니까? 해방일주에서 범죄도시까지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손석구 배우. 이 두 명의 조합만으로 큰 화제가 됐던 카지노엔 어떤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파헤쳐볼 드라마는 디즈니 플러스 카지노입니다.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거 진짜 필리핀 가서 촬영한 거야? 차무식의 젊은 시절을 제외한 70%의 장면은 필리핀 현지에서 촬영을 했어. 가만. 그리고 이 필리핀 배우들 또한 왕성하게 활동하는 현지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시청자들에게 이국적인 경험을 선사해 주었지. 아, 그래서 이렇게 현실감이 있었구나. 하지만 이 과정 속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날씨가 감독님조차 빨리 찍자고 말할 정도로 극강에 찌는 더위였던 거야. 아, 그렇네. 필리핀 평균 기온이 27도라고 하니까. 맞아, 거의 한국의 한여름 날씨지. 이게 분장을 해도 그냥 한 시간이면 다 씻겨 내려가고 뭐 남배우 여배우 할 거 없이 저희는 다 쌩얼입니다. 쌩얼 있는 그대로. 너무 더웠기 때문에. 진짜 반강제적 쌩얼이네. 얼마나 더웠으면 허성태 배우는 3박 4일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이 5kg나 빠졌을 정도라고 하니까. 꿀 빨기는 커녕 나 이게 완전 진짜 똥 밟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 하여튼 대부분의 배우는 삼겨울과랑 필리핀에서 같이 합숙을 하며 일어나자마자 같이 아침을 먹고 같이 수영도 하고 촬영이 끝난 후에는 또 같이 회의를 하는 등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생활을 했다고 해. 그 정도면 배우들끼리 서로 친해질 수밖에 없겠다. 실제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데 어색함이 없어서 연기 케미가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지. 오빠는 비차 맞고 걷고 있어. 왜 비를 맞아요? 그냥 비가 나를 때리네. 또 밤마다 서로의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연기하고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지 회의를 했고 이를 토대로 감독님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해보며 보다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케이. 근데 이 중 특히 해석 능력이 월등하게 좋았던 손석구 배우는 본인이 직접 대본을 써서 촬영했다고 하죠. 와, 손석구 배우의 열정도 대단하지만 감독님이 진짜 오픈마인드시다. 그렇지. 배우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수용하는 감독이었기에 이런 멋진 작품이 탄생한 게 아닐까?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덕분인지 촬영 중에 정말 다양한 애드리브가 난무했어. 그중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알려주자면, 나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회장님들. 너 뭐해? 먼저 고 회장이 모델 동생을 피해 도망치는 이 장면. 사실 원래 간단하게 말싸움하는 장면이었지만 고 회장을 연기한 이혜영 배우가 즉석에서 도망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렇게 훨씬 재치 있는 장면으로 이어진 거야. 아, 저 장면 보고 빵 터졌었는데. 그리고 또 이 장면. 너네 새끼 귀에 볼펜이야? 어? 볼펜이야? 지금 볼 때는 너무나도 재밌는 장면이지만 사실은 이규영 배우의 실수로 빚어진 장면이야. 죄송합니다. 아니, 오면서 자연스럽게 빼면 되지 뭐. 아, 담배 빼는 걸 잊어버린 거구나. 그래서 현장에서 즉석으로 대사를 추가해서 이 유쾌한 씬이 만들어진 거지. 너네 새끼 귀에 볼펜이야? 이런 갑작스러운 애드리브는 최민식 같은 대배우조차 당황하게 만들 때도 있어. 야, 군말 쓰자. 알겠습니다. 응, 회식. 콜! 자기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무 귀엽네. 이런 즉석에서 탄생한 장면이 오히려 명장면이 되는 것 같아. 이 드라마에는 유쾌한 부분도 있었지만 다양한 액션을 보는 맛도 쏠쏠했는데 역시 여기에도 색다른 비하인드가 숨어있어. 아, 난 차무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극중 차무식이라는 캐릭터의 무서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 장면. 하지마. 차무식은 민사장의 10년 묵은 채권을 되찾기 위해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드라이버는 사실 반쪽짜리 드라이버야. 믿지 마라 이 시발 새끼들아. 와, 근데 연기할 때랑 안 할 때 갭 차이가. 그리고 7화 마지막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한 이 장면. 예스. 필립과 소정은 의문의 괴한에게 총을 맞고 쓰러지는데, 이 장면은 감독님과 배우들이 어떤 각도로 총을 맞고 어떤 식으로 연기할지 세밀하게 의논한 후에 가짜 총을 쏘는 동시에 피가 튀기는 특수 효과를 장착해서 촬영한 장면이라고 하지. 오씨, 근데 진짜 리얼하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열중하는 모습들 너무 멋있지 않니? 저 새끼 친구도 지겹었어. 촬영 좀 끝내. 하지만 촬영하던 카메라가 꺼지면 배우들의 숨겨왔던 반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때 개다리 춤을 추는 거야. 빠지면서 에필로그처럼. 와, 뭐야? 차무신 맞아? 엄청 다르지. 뭐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민식 아리라고. 배우들은 민식 아리를 할 정도로 최민식 배우의 귀여움에 푹 빠졌다고 해. 우린 나 F4예요. 엄청 개구쟁이시네. 스태프부터 동료 배우들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장난을 치며 촬영장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었다고 하지. 아, 죄송. 근데 그럼에도 촬영이 시작되면 내가 그쪽이면 얘가 이쪽이고 제가 저쪽이야? 새끼가 어디서 까불고 있어. 순식간에 분위기를 휘어잡아. 와 진짜 멋있다. 어린 차무식부터 청년이 된 무식, 그리고 30대가 된 차무식까지 단 8화밖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카지노에서는 50년에 달하는 그의 일대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거 빼면 돈 준다. 진짜가 하모. 여기서 청년 무식은 이규영 배우가 연기하고 30대부터는 최민식 배우가 직접 연기하는데 이때 촬영할 때만 해도 그의 나이는 환갑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60세에 30대를 연기한다는 건데 그건 너무 갭 차이가 큰데? 그렇지. 그래서 디에이징이라는 기술을 도입했어. 디에이징? AI를 통해 얼굴 자체를 젊어지게 만드는 기술이야. 실제 최민식 배우가 30대 후반에 연기했던 서울의 달이나 해피엔드 같은 작품 속 최민식의 얼굴을 AI가 딥러닝을 하게 하고 촬영한 장면에 그 학습된 얼굴을 합성, 조합해서 배우의 젊은 모습을 되찾게 해주는 기술이지. 아, 3D 그래픽으로 만든 게 아니구나. 3D로 만들지 않고 배우 얼굴을 그대로 합성했기 때문에 비용이나 속도 면에서도 큰 절감을 할 수 있었고 연기할 때 얼굴 근육이 하나하나 움직이는 세세한 디테일도 잡아낼 수 있게 된 거야. 이번 연도에 개봉한 인디아나 존스 5에서도 이 기술이 사용돼서 무려 40년이나 젊어진 해리스 포드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지. 야, 그럼 목소리도 이 기술로 젊어지게 한 건가? 목소리도 최민식 배우가 연기했던 작품을 토대로 디에이징 후보정을 진행했고. 누나 감당할 수 있겠냐? 누나 감당할 수 있겠냐? 어떤 새끼야 그래? 누가 그래? 어떤 새끼야 그래? 누가 그래? 그 결과 이렇게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를 얻어낸 거야. 와, 기술력의 발전이 이젠 나이의 한계도 극복하게 해주는구나. 야, 박예성 시간 누굽니까? 또 극중 살 떨리는 기상을 보여줬던 이 장면. 그리고 그걸 내가 왜 얘기해야 되는데? 어? 짜증나게 씨발. 이 씬은 여러 번의 리허설을 통해 완성된 장면인데. 어찌나 리얼하게 연기했으면 손석구 배우는 잔뜩 쫄고 말았어. 어, 근데 너무 무섭긴 하다. 또 CIDG 반장과 처음 만나게 되는 이 장면은. Anytime, freely. Gotcha. Thank you. 손석구 배우가 즉석에서 인사말을 나누는 걸 추가해서 훨씬 자연스럽게 연출했지. 한국말 하세요? 아니, 못 하시는 것 같아요. We don't have to say the line all at once. Let's just go ahead. 영어 엄청 잘하신다. 그렇지. 손석구는 미국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고 미드센스 에잇에도 출연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해. Sounds great. Yeah. 하지만 나중에 인터뷰에서 촬영 중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묻자. 오승훈이 하는 대사 중에 한 70%는 다 영어예요. 그게 이제 힘들었죠. 와, 다 외워서 하는 건데 70%가 영어면 힘들만 하네. 그래서 민식 선배님도 맨날 야 우리가 미드 찍냐? 그럼 또 궁금했던 게 실제 영업하는 카지노에서 촬영한 거야? 아니면 세트장에서 촬영한 거야? 아 그건 일부 장면은 세트를 지어 촬영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장면은 실제 카지노에서 촬영을 했어. 처음 무식이 돈을 다 잃게 되는 퍼비 호텔은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오카도 카지노 호텔에서 촬영을 했고 나중에 더 파느키오 입성하게 된 볼튼 호텔은 필리핀 클락에 위치한 미돌이라는 실제 있는 호텔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지. 이외에도 왕성하게 활동 중인 딜러들을 고용해서 카지노의 실제 운영 방식을 배우기도 했대. 와, 이 정도 노력이면 배우들이 현장에 몰입하기 훨씬 쉬웠겠다. 그렇지. 필리핀 현지에서 무려 카지노까지 빌려 촬영했으니 감정을 잡기 수월했을 거야. 안 될 때는 과감하게 놀 줄도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오늘은 카지노 속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봤는데요. 영상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카지노 시즌2는 2월 15일부터 방영된다고 하니 우리 같이 좀만 기다려봅시다. 빨리. 하여튼 저는 루나틱 무비의 루나틱이었고요. 저는 루나틱 무비의 세인이었습니다.